everyone. 안녕하세요. 키즈타임즈 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명의 아주 멋진 그런 분이 있는데, 남자들이 있는데, soccer fan beats cancer. 이게 뭘까요? 자, 굉장히 축구 팬인데, 암이 있었나 봐. 암을 겪고 있었는데, 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암과 싸워서 이 아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A 15-year-old Canadian boy named Kenton Dost is a big fan of the pro soccer team, Vancouver Whitecaps. 자, 15살 소년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소년인데요. 바로 Kenton Dost라는 이 남자아이가 자, 무엇에 가장 굉장히 열렬한 팬이다라고 할 때 a big fan of 무엇무엇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프로 축구팀인 Vancouver Whitecaps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Doctors found three brain tumors in his head. 자, 그런데 의사들이 캔턴 더스트 이 아이의 그 머릿속에서 세 개나 되는 뇌종양, brain tumor를 발견했다고 해요. And the boy had to endure a difficult and painful four months of treatment. 그리고 이 소년은 정말 견뎌야만 했던 거죠. Had to, right? 그래서 견뎌야 했었는데 이 4개월간의 이제 트리트먼트니까 이 암을 치료하는 이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4개월의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To help his recovery and cheer him up, members of the Whitecaps visited Dost at the hospital and encouraged him to keep fighting.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회복을 그죠? 돕고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기운을 주고 굉장히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팬이었던 이 화이트캡스 축구팀 멤버들이요. 이 다우스트를 병원인 다우스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계속해서 암과 싸워서 이기라고 굉장히 격려를 해준 것이죠. Eventually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The boy was declared cancer free. How nice.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너는 암이 없다 라고 딱 선언을 해준 거죠. 병원에서 결국에는 암을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이 되었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15세의 캐나다 소년 Kenton Dost는 프로 축구팀 Vancouver Whitecaps의 열성 팬입니다. A big fan 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15세의 캐나다 소년부터 차분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A 15-year-old Canadian boy, right? 이렇게 nationality 썼을 때는 항상 대문자 써줘야 되겠죠? 자, 근데 Kenton Dost라는 이름에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거대한 주어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is a big fan of 뭐뭐 이런 구조. 주어, 수러부, 근데 이게 무엇의 팬인지가 of 뒤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Pro soccer team, Vancouver Whitecaps. Number B. 의사들은 그의 머리에서 세 개의 종양을 찾았습니다. 튜머를 찾았고요. 그 소년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네 달의 치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문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볼까요? Doctors found three brain tumors in his head. And, 자, 주어가 바뀌었죠. The boy had to endure. 견뎌야만 했습니다. 뭘 견뎌야 했는지가 좀 길게 주로 나와 있죠. Difficult and painful 4 months of treatment.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빈칸 채우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아이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아마 이 아이가 이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자, B를 볼까요? I visited my grandmother in the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장소에 관한 그죠? 명사는 hospital. 자, 병원에 계신 입원하신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를 병문안 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